Hallo, ich heiße Jin. Und ich bin Ryan. Wir lernen zusammen Deutsch hier im Deutschen Garten.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 정원에서 8개월째 지금 수강 중인 수강생이고요. 저희는 배 아인스 합격증을 손에 쥐었고 이제는 배츠바이 합격증을 이제 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제가 독일의 어떤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한테는 엄마 아빠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 독일 엄마 아빠가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독일말을 전혀 못하니까 더 대화를 못하게 된 게 저한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독일 엄마 아빠랑 독일말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독일어를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말을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 독일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책에서만 독일이란 나를 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독일로 가보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 정말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뻤고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한테 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간다 하면 무조건 독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학원과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셨던 효율성인 것 같아요. 이제 강의가 1시간 반이라는 수업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 시간이 짧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시켜주는 것만 하고 알려주신 것만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거를 이 학원에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한 독일어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들의 모든 숙제와 이런 게 정말 빡셌는데 거의 입시 공부에 준할 만큼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달 수업을 마치니까 독일어를 구사하는 제 모습이 180도 달라진 걸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행복한 독일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선생님이 주는 숙제나 솔직히 안 하고 가도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만 잘 믿고 따라가니까 어떻게든 제가 끌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합격증의 문턱이 저한테는 정말 그게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또 이민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내지는 이제 부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솔직히 저는 합격증 배 아인스 뭐 배츠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원을 제가 선택한 게 정말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근차근 끌어가 주시더라고요. 수업의 효율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하라는 것만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배 아인스, 뭐 배츠바이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 학원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Hallo alle zusammen. Wir hatten eine fantastische Zeit hier im Deutschen Garten und werden bald nach Deutschland fliegen, um dort unser Leben fortzusetzen. Wir haben vor ein paar Wochen geheiratet und es war schon immer unser Traum, in Deutschland zu leben. Das alles ist dank dem Deutschen Garten wirklich geworden und wir empfehlen euch auch teilzunehmen. Dann sehen wir uns im Garten oder vielleicht sogar in Deutschland. Bis zum nächsten Mal.